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나 둘씩 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종목이 우리 내에서의 종목은 개별 모멘텀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도 최근의 특징인데, 자, 이런 시장과 종목 이름이 계속 진행이 될지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내일 일정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뭘 예. 볼까요? 일단 넷플릭스 끝났고, IBM도 끝났고, 금통위? 실적은 예. 별로 뭐 그렇고요. 예. 내일 새벽 3시. 3시에. 3시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어요. 아. 근데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여기 주목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지난달 이번 달뭐 15일 전부터 이제 수집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만 연준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였어요. 근데 그쵸, 예. 최근 들어서 지난달부터 독일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개선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대체로 이걸 보면 이게 지금 GDP고, 이게 중국의 이게 PMI 제조업 지표, 차이신 제조업 지표인데, 예. 이게 그림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나빠지다가 예.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빨간색이 나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파란색이 지금 그 추세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나가면서 나빠지다가 다들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부터 좀더 개선되고 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연준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될 수가 있죠. 지난번에 3월 달에 FOMC 때 금리 그 향후 장기 금리 전망치를 그 50bp로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베이지북에서 글로벌 경기가 소폭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기만 해도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다시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금리 인상 이슈. 네, 맞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되면 얘기는 아닌데 지금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 주식 시장이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될 떨어지게 수가 되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넷플릭스나 IBM의 이게 시간이 끝나고 나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IBM은 뭐 실적 별로 안 좋았고, 넷플릭스도 실적이 좋고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물론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독일이나 이런 것도 잘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국채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 예전에 버리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사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국채 가격이 빠지는 거니까 그거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인데, 그럼 그게 이해가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가 그러니까 있고요. 그 다음에 속내오잖아. 올라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것들도 참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결국 호황제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호황제 중에서 어디에 주식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오늘 중국 증시가 그랬어요. 중국 증시가 지금 뭐 고압 근처 심천이 0.34% 올라가고, 그 상해는 다시 이제 보합 근처까지 아, 빠졌는데, 그러네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중국 증시가 경제 지표 발표되고 나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졌죠. 이거는 뭐냐면 이 전전날, 그러니까 2% 상승하다가 하락했던 날그 야기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네?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축소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해서 긴축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서, 또다시 매물이 문제네요. 나왔었고, 그렇죠, 그렇죠. 어제 갑자기 급등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였어요. 뭐냐면, 그 증권주와 은행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민은행이 3월 20일 이후에 처음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들이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오늘은 누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냐면, 금융주. 어제가 어제 올랐으니까. 올랐다. 그 다음에 부동산 업종들. 그 다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퀄컴하고 애플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에 손을 빌렸었거든요. 네. 야, 5G 칩 좀 달라고. 오, 이랬는데. 근데 우리 공장 없고 지금 재고 없어서 너희도 못 줘. 그 말은 뭐냐면 애플의 아이폰에 5G 칩 삽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5G 관련돼 가지고는 퀄컴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하고 있는 관계.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퀄컴 입장에서는 애플이라는 큰 수요체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것도 좀 길게. 6년간, 네. 2년 더 연장해서. 네. 그렇게 돼버리면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5G 관련돼가지고. 그러면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맞습니다. 좋아질 수. 예.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5G 관련하고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종목이라는 그렇죠. 것들 네. 그렇게 많이 갔겠네요. 예, 그런 네. 게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왔다 갔다 네.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억 5천만 명이에요, 계좌가.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그 말은 뭐냐면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가들이 네. 그만큼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 말은 중국 증시가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상승을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계속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적으로 장중에 중국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뭐 과거와 달리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는 있지만 이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속을 좀 내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나 중국 증시나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얘기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은 중립 단계에서 그 안에서 좀 더 이슈를 받는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우리도 중국도 높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